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내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. 남측 수석 대표로 내정된 가수 윤상 씨가 북측 대표인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만나는데요. 대중음악 가수가 남북 접촉 수석 대표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가수이자 작곡자 겸 음악 PD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윤상 씨가 남한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한 수석 대표로 내정됐습니다. 내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 대표로 나서는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만납니다. 북한은 앞서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함께 남한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. 윤 씨 외에도 박형일 통일부 국장, 박진원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으로 대표단이 구성됐습니다. 북한 대표로는 현송월 단장을 비롯해 김순호 행정부단장, 안정호 무대감독이 나올 예정입니다. 대중음악 가수 출신이 남북접촉수석 대표로 나선 건 윤 씨가 처음입니다. 통일부 관계자는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대중음악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윤 씨가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등 작곡가로 먼저 명성을 날린 윤 씨는 1990년에 가수로 데뷔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2015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. 윤 씨가 예술단 음악 감독으로 내정된 만큼 평양 공연이 K-POP을 중심으로 구성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. TV조선 김동윤입니다.